그럼 왜 와야 되는 거야? 아니 오늘 여기서 저작권 이월에 부스가 있다길래. 아? 방문 안 하고 거기 가면 뭐 하는데요? 나도 모르죠. 아 근데 1인 방송 미디언들 어디로 가야 되죠? 찾아보세요. 나도 몰라. 아 너무 불친절해. 그러니까 불러놓고 왜 아니 아 QR코드 깔아야 돼? 아니 뭐예요? QR코드 리더기 없어. 페이스북. 아 잡겠습니다. 아 같은 숫자가 나와야 돼. 아 더블 젊은 시켜. 아아 야 아깝다. 많이 봤나. 아 맞네요. 우리 좋은데? 고맙습니다. 아 고맙습니다. 8등이라니. 8등이네. 꼴찌네요. 꼴찌. 뭐 와가지고. 아이고 와요. 아 왜 그래요? 와가지고 간식도 먹고 간식도 먹어서 좋았고 아, 상품도 간식. 받고 그리고 이런 거를 보면서 뭐 공유마당? 네. 이런 거를 좀 알려줄 수 있는 팜플렛을 보면서 저작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대충 어느 정도 알게 됐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저작권에 관심 없어도 보면서 아, 저작권이 뭔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경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. 아 일단 저는 뭐 사실 여기는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슬러시 맛집이고요. 슬러시 맛집인데 그 슬러시 먹으면서 일단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작권이 애초에 왜 1인 방송 미디어쇼 여기에 있는가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사실은 조금 확실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1인 방송이다 보니까 그 저작권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여기 와서 보는 게 좀 더 괜찮다라는 생각도 들고 더군다나 여러 가지 상품이 걸려있는 뭐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또 좋은 경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뭐 앞으로 충분히 잘 인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냥 포기. 아 너무 좋아요. 선물이 많아서 좋아요. 이벤트도 하고 저작권에 관련된 이런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최고. 아,